이 에고는 받아들일 일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꾸 신성을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건 뭐야? 내 뜻대로 해주세요. 돈 오게 해주세요. 나 살아야 되겠어요. 나 죽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계속. 가짜야 걔가. 우리 님은 문제가 뭡니까? 어제 석 달하고 퇴소했는데요. 나가니까 막 근심 걱정이 많이 올라오고 일적인 문제나 돈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안 될까 봐 걱정이 좀 올라오네. 그 근심 걱정이 밖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네. 내 버림받은 애구가 버림받은 애구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난 버림받았으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거거든. 그 버림받은 놈을 인식해야 돼요. 자, 버림받은 마음을 늘 버렸어. 그래서 걔가 늘 근심 걱정하고 살았어. 나한테 버림받아서. 걔를 그냥 인정해주면 되거든. 따라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막막하고. 막막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납니다. 절망하는 마음이 납니다. 의지할 데 없는 마음이 납니다. 의지할 데 없는 마음이 납니다. 도움받을 수 없다고. 도움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는 마음이 납니다. 절망하는 마음이 납니다. 막막한 마음이 납니다. 막막한 마음이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홀로 버려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절망하고. 절망하고. 막막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두렵고. 서러워서. 서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이유를. 이렇게 버림받은 이유를. 두렵다고. 두렵다고. 근심 걱정하며. 근심 걱정하며.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내가 만든. 내가 만든. 버림받은 상황을. 버림받은 상황을. 나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 마음이 가해자가 되어. 이 마음이 가해자가 되어. 날마다. 날마다. 근심 걱정하는 상황과. 근심 걱정하는 상황과. 버림받은 상황을. 버림받은 상황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불쌍한. 불쌍한. 버림받은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을. 냉정하게 버리고. 냉정하게 버리고. 이해해 주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나에게 버림받은. 나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이유가. 불쌍한 이유가. 평생을. 평생을. 근심 걱정으로. 근심 걱정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올라오는. 상황을 보면서 올라오는. 근심 걱정하는. 근심 걱정하는. 버림받은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인정해 주겠습니다. 밖에 상황을 보면서 얘가 올라오는데 이걸 네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돼. 이 마음이 현실 상황을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 네가 근심 걱정해서 상황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근심 걱정하는 너만 알아차리면 돼. 걔가 누구냐? 버림받았다고 느끼니까. 막 근심 걱정하는 애는 버림받은 애야, 구원받은 애야? 버림받은 애. 버림받은 애지. 버림받은 마음을 느껴주면 돼. 근심 걱정하는 애. 그 걔가 나 좀 봐줘. 나 큰일 났어. 네가 버려서. 나 걱정돼. 네가 버려서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마음을 버림받은
느껴주면 돼. 알아듣니? 그럼 구원받아. 구원받는 건 뭐야? 편안해. 근심 걱정이 없고.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돈을 주시려면 주시고 뺏어가시려면 뺏어가세요. 딱 맡기는 마음이 올라와야 돼. 근데 근심 걱정으로 꼭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집착할 때 버림받은 애가 그러는 거야. 버림받은 애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두렵고 근심 걱정하는 거야. 근데 버림받지 않은 애, 즉 이 버림받은 마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버림받지 않았거든? 그때 알게 돼. 내가 신성의 자식이구나. 하나님, 부처님, 영체님 품에 있는 나는 그냥 살면 되는구나. 다 맡기고 그럼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신성께서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끝나면 날 데려가는구나. 데려갈 때는 웃으면서 죽지요. 왜? 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편히 쉬게 하려고 데려가는가 보다. 살게 하면 아, 더 재미나게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살게 하나 보다. 이 에고는 받아들일 일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꾸 신성을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건 뭐야? 내 뜻대로 해주세요. 돈 오게 해주세요. 나 살아야 되겠어요. 나 죽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계속. 가짜야 걔가. 고집 부리는 애. 버림받아서 고집 부리고 있는 애. 버림받은 걸 안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치? 매일 버림받은 마음을 느낀다. 근심 걱정이 올라오면 이 근심 걱정하는 놈이 누구냐? 버림받은 놈인 걸 알고. 지금 버림받은 마음 나랑 같이 느껴봤지? 날마다 한두 시간씩 영체 그림 앞에서 향 피우고 버림받은 저를 가짜인 나를 가짜인 나를 집착하는 나를 집착하는 나를 고집 부리는 나를 고집 부리는 나를 영체님께 맡깁니다. 영체님께 맡깁니다. 저를 지켜주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버림받은 이 마음이 버림받은 이 마음이 가짜인 줄 가짜인 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온전히 온전히 영체님께 맡기지 못하고 영체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프고 아프고 두렵고 두렵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힘들었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집부린 것을 고집부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은 일을 버림받은 일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수치주며 죄인이라고 수치주며 가해자로 산 것을 가해자로 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그 가짜 마음이 뭐야? 영체님한테 의지를 못하게 하는 마음이지. 너는 버림받았다고 굳게 믿는 그 마음을 느껴줘야 이 마음이 사라져. 가짜인 걸 알게 돼. 예전에는 이게 진짜 무서운 줄 알고 막 버리고 이 마음이 올라오면 훅 달려가.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려. 그래서 죽고 싶어갖고 막 방구석에 누워있고 막 진짜인 줄 알고 영체님이 지키고 있는데 내가 영체님이 안타깝지. 얘야 내가 널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내 품으로 오는 거야. 막 이러는데 몰라 몰라 막 죽고 싶다고 그러고 막 계속 혼자 괴로움 겪고 이걸 자기라고 인정 안 해서 빠져버리는 거야. 또는 오면 두렵다고 하면서 막 두려워서 다 버려. 이 버림받은 마음을. 둘 중에 하나로 살았어. 그치? 그냥 그걸 인정하면 돼. 얘가 가짜구나. 영체님이 날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사나 죽으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얘가 지금 그걸 방해하면서 고집부리고 있구나. 이제 알겠지? 버림받은 ᄉ야. 버림받은 ᄉ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나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나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이 마음이 이 마음이 불쌍한 아버지 마음이란 것을 불쌍한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면 이 마음이 올라오면 끌려다니며 끌려다니며 고통받다가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돌아가신 불쌍한 불쌍한 아버지 아버지 원망해서 미안합니다. 원망해서 미안합니다. 왜 죽었느냐고 왜 죽었느냐 미워해서 미워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픔을 허림받은 절망감을 제가 알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 마음을 느껴줄 때마다 아버지가 편해져. 아버지가 이 마음이 가짜인 줄 모르고 끌려가서 죽었거든. 또 이 버림받은 마음 보니까 죽고 싶은 거야. 끌려가서. 그치? 예. 절망감도 이 버림받은 마음 인정 안에서 절망감이 올라오는 거야. 그치? 요걸 인정해주면 돼. 날마다 인정해주면서 현실에서 그 마음 올라올 때 현실 때문이 아니라 아, 이 버림받은 거가 올라와서 느끼는 마음이구나. 절망적이고. 얘가 가짜인데, 그치? 딱 느껴주면 되는데 가짜라는 생각이 안 들어. 왜? 현실을 보면서 저게 잘못될 거야 막 이러니까. 현실과 분리한다. 오케이? 이제 뚜렷이 알겠지? 버림받은 너. 가짜인 거 그리고 느껴주는 거 명심해라잉.